네, 유니콘을 숱하게 등장시킨 투자 철학을 이렇게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세션이 이제 끝났고요. 저희 다음 세션은 11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 유니콘인데요. 그 정작 스타트업의 얘기를 못 들어보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자분은 제가 사실 스파크랩스 대표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찾아봤더니 한번 이렇게 미국에서 창업을 하셨던 잔뼈 굵은 연세 창업자시더라고요. 네, 엑셀러레이터 대표에서 차세대 유니콘 대표로 깜짝 변신하신 베스핀 글로벌의 이한주 대표님을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는 베스핀 글로벌 대표로서 나왔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한주입니다. 아까 유니콘 사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O2O. 그러니까 어떤 또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특히 한국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유니콘이 나올까 이러한 주제들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주장을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꼭 B2B 엔터프라이즈 IT를 키워야 된다. 대한민국에 정말 앞으로 많은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B2B 엔터프라이즈 IT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C 좋죠. 뭐 e-commerce다, O2O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지금 어느 분야가 가장 핫하냐? 이제 팽에서 마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다, 아마존이다, 이제 구글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클라우드라는 이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아마 다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레전 캐피탈의 박준성 전무님께서도 태풍이 불어오면은 심지어 돼지도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초강력 태풍이 불고 있는 데가 바로 클라우드며 클라우드는 뭐냐? 결국 가서는 그게 바로 B2B 엔터프라이즈 IT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그러면은 클라우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별로 그렇게 아마 떠오르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초태풍인 클라우드 IT에서 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massive cloud adoption by the world's largest enterprises. 그쵸?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 가장 큰 기업들이 이제 막 클라우드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춰서 AI, 뭐 다들 아시는 AI가 모든 사업을 갖다가 다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IT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체 기회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매년 이큰 기업들이 쓰는 IT 비용이 4천조입니다. 4천조. 4 trillion dollars. 4천조예요. 미국의 JPMorgan Chase의 1년 IT 버젯이 얼마냐면은 10조가 넘습니다. 그쵸? 그냥 웬만한 회사들의 기업 가치보다 넘는 거를 갖다가 이 회사들은 매년 쓰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매년 IT 버젯이 거의 6조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많은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커뮤니케이션, 통신 쪽에다가 한 1,500조. 그다음에 IT 서비스에서 한 1,000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뭐 디바이스 이렇게 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가 덮을 거고요. 그다음에 IT 서비스 자체도 클라우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다 그쪽을 성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지금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대세긴 하지만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일까요? 전체 4천조 시장 중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0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많은 그 VC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 큰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쪽 B2B 엔터프라이즈 IT가 좀 열악하다.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자로 그걸 한번 바꿔볼라 합니다. 국내 IT 시장을 볼까요? 그럼 전체 전 세계 시장이 4천조인데 그럼 국내는 얼마냐? 22조입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비슷해요. 좀 IT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나라에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IT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무슨 오라클이다, 세일스포스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면은 이제 다들 소프트웨어 하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뭐 레노버다 아니면은 HP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IT 서비스다 그러면은 뭐 엑센처 뭐 타타 컨설팅 서비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IT 서비스가 좀 많냐? 아무래도 SI성 매출이 많기 때문에 IT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조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이 한 13조가 22조 중에서 한 13조가 이제 IT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점점 바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52시간이다 뭐 최저 임금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한국에서도 그냥 SI 인력을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 이제 구조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또 재벌 SI들이 그 망쳐놓은 우리 그 IT 생태계의 구조를 갖다가 바꿔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재벌 SI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IT 서비스에서 나오던 매출이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솔루션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빨리 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조가 채 안 되지만 그 이 100조라는 이 규모의 인더스트리가 매년 50% 이상씩 크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조면은 내년에는 150조고 그 후년에는 230조가 넘어가는 그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곡선이 뭐냐면은 저기 그 이게 베스모의 클라우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주식 가치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밑에 S&P 인덱스나 나스닥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에 계시니까 퍼블릭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회사에다 투자하시든지 그러면 이러한 곡선을 달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저희 같은 그 베스핀 같은 클라우드 MSP에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고, 또 그 두 번째로 큰 사모펀드 아폴로가 그 랙스페이스라는 또 클라우드 MSP를 사가지고 또 그거를 상장을 시킬 건데 그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가 한 10조 정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VMware가 이제 저희 같은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 하는 업체를 클라우드 헬스라는 업체를 5천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인수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에 뭐 몇 개씩 유니콘이 나온다는데 이쪽 B2B 엔터프라이즈 IT에서는 거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몇 개씩 이런 식의 유니콘이든지 아니면 바로 유니콘 밑에 아니면 데카콘 심지어는 30조 40조 되는 회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클라우드라는 거는 지금 빨간 줄이 지금 클라우드 어답션이거든요. 이게 모건 스탠리가 제공한 자료인데 이제 겨우 시작한 2012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클라우드 어드밥션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클라우드의 업사이드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내 엔터프라이즈들도 그럼 국내 항상 물어보신 거 그거는 미국이고 그거는 해외니까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누구도 클라우드를 도입하냐 마냐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클라우드는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언제 하냐 어떻게 하냐만 이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뭐 LG 간다고 했죠. 요번에 두산 가죠. 대한항공 가죠. 삼성전자 미리 가고 있죠. SK도 이제 완전히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다 들어가고 뭐 롯데 신세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뭐 쿠팡 등등. 제가 장담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베스핀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이 있느냐?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투자하신 기업이 저희 서비스를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그 투자하신 기업들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자체도 소속된 기관들이 저희 베스핀 서비스를 아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왜 클라우드가 정말 대단하냐면은 데이터가 돈이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기업의 제일 큰 자산은 딴 게 아니라 데이터다. 데이터를 요번에 메리 미커가 나온 그 인터넷 트렌드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는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회사고 데이터를 숨쉬지 쌓고 엄청나게 많이 쌓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클라우드예요. 옛날 레거시 IT 갖고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도대체 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B2B 엔터프라이즈 IT 여태까지 참 무시당하고 천박했던 이런 이쪽에서도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오늘 제가 발표를 한 이유는 아마 지금 저희는 아직 유니콘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제가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베스핀이라는 회사가 뭐하냐를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자동화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IT에 도움을 IT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만들자가 저희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매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이게 2017년 4월 달부터 매출이고요. 이게 매달 매출입니다. 지금 매출 성장률이고 지금 마지막 여기가 4월 2019년인데 저희가 이제 그 한 달 매출이 이제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1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수입니다. 이게 매달 고객 수고 지금은 이제 600개 이상의 고객이 넘어갔고 저기 그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중국 고객이고요. 녹색이 한국 고객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 어떤 고객들이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등등, 그 다음에 AB InBev.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국에서 잘 하세요? 중국에서도 제일 큰 회사들, 에어차이나, 인민일보, 페트로차이나. It doesn't get much bigger than PetroChina in China. 이런 회사들도 다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를 누가 해내고 있느냐? 바로 저희가 이제 지금 한 3년 반 된 회사거든요. 지금 전체 직원 수가 800명이고 815명이 넘고 500명이 한국, 그 다음에 300명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든든한 투자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뭐 첫 번째 시드 펀딩은 제가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에 어제 발표하신 레전드 캐피탈의 박준성 전무님이 리드해 주셨고 또 거기에 동참해 주신 아까 발표하신 한킴 대표님, 알토스 벤처스, 그 다음에 프리미어 파트너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 B를 작년에 마쳤는데 그때 이제 타마스에게 자회사인 ST텔레미디어하고 또 스틱 인베스트먼트, 또 알토스하고 프리미어도 같이 또 동참해 주셔서 여태까지 뭐 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5년 동안 적자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high cash burn, high growth. So you gotta have the conviction and the courage, 그렇죠? 이게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러한 프로덕트 로드맵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로드맵을 갖고. 근데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글로벌 익스펜션도 하고 지금 유럽에 진출하고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도 들어가 있고 또 대기업 SI들하고 싸우면서 막 이기면서 막 삼성전자를 SDS 제끼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희가 페트로차이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IT 인력들이 어마무시해요. 단지 여태까지 기회가 안 주어진 거고 그만큼의 자금이 거기를 못 맞춰져서 그렇지 이렇게 자금과 이 계획을 갖고 가면은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아까 매출이 매달 10%씩 성장하고 천억 이상 올라가고 아까 한킴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한 회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그런 회사가 몇 개 안 된다. 근데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마쳐야 됩니다. 딱 10초만 더 하고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계신 VC분들, B2B Enterprise IT, B2B Enterprise IT Cloud,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까 빅히트 있잖아요. 빅히트를 더 만들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로 딱딱 박아서 설명해 주실 때 이한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